이유가 많아. 그래서 혹시나 장갑 같은 거 사용을 했을 때는 약간 뒤에 배경이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래야지 상대방. 입수신호라는 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보여주기 위한 이런 의사소통이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요수신호 이게 뭐죠? 어제 했잖아요. 자, 우리가 다시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자, 다이빙을 우리가 항상 하다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수심 5m에서 3분간 안전정지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수심을 했다. 그러면은 오케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은 수심 5m 번으로 올라와서 안전정지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안전정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컴퓨터를 자, 이렇게 했을 때 대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뭘 묻는 거죠? 그렇죠. 안전정지가 몇 분이 남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컴퓨터가 수심 10m 이상 우리가 다이빙을 하다가 안전정지를 시작을 하잖아요. 5m 번쯤 올라와서 안전정지를 시작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바로 여기 3이라고 숫자가 떠요. 3이라고 뜨고 1분 지나면 2, 또 1분 지나면 1, 또 1분 지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떠요. 그래서 3이라고 떴잖아요. 그러면 이제 3분 동안 안전정지를 하고 브리핑. 예를 들어 3분 남았는 상황에서 1분 동안 시작하고 바로 막사인 pagandun ka na sa ilalim ng dagat. Yan, yan ang mga sign doon. Kasi hindi ka naman makapagsabi. Eh, kailangan mag-sign ka lang sa iyong kamay. Pagkatapos nito, aalis na po kami. Sa kribo! Sa 입수 하잖아요. 우리 입수 붕덩 떨었어요. 그래서 하강 하겠습니다. 하강. 자, 그러면은 인플레이터 다운 잡고 디플레이터 버튼을 하늘 높이 들고 다운 가라스 일할림 연 앙사인 내려가죠. 그죠? 자, 쭉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은 저 먼저 이퀄라이징 시작하겠죠. 이퀄라이징 내려갈 때 서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서 얀. 엎드리면 무력을 많이 받아서 마월 보 간얀 그래서 서서 빠따가 간얀 떨어지고 난다음 이퀄라이징 한 번 하고 두 번 할 때쯤에 이제 엎드린 자세를 취하고 바닥을 한번 쳐다보고 밑에 뭐 바위가 있다라든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절대 바닥에 안 닿고 그냥 이제 지나갈 거예요. 내려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엎드려서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근데 오늘 첫 타이밍은 우리가 아까 전에 그 했는 거 했잖아요. 간다고 했으니 그때는 무릎 꿇고 그냥 앉아 있으면 되지만 어쨌든 평상시에 펀다이빙은 보통 이렇게 내려가다가 엎드린 자세 치면서 바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내려가는 속도가 하강 속도 너무 빠르다. 그러면은 BCD에 공기를 좀 더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BCD에 공기를 넣는 거는 BCD에 공기를 넣는 거는 두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수심이라든지 중성그룹 잡기 위해서 호흡으로 컨트롤을 하는 거고 숨도 쉬지만은 숨 쉬는 것과 동시에 호흡으로 컨트롤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하는데 호흡으로 컨트롤이 안 될 때 숨을 들이마셨는데 엄청 많이 들이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라앉아 그러면 BCD에 넣어 후 다 뱉었는데도 계속 떠 그럼 공기 빼줘야 돼요. BCD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호흡으로 컨트롤을 두 정도 해야 된다. 자, 근데 BCD에 공기를 요만큼 넣을 수도 있고 이만큼 넣을 수도 있고 이만큼 넣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도 다 중성 그룹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왜냐? 조금 넣었으면 이 상태에서 유지를 하게 되면은 중성 그룹이 되고 한 이 정도니까 이 상태에서 또 맞추면 되고 만약 이만큼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뱉은 상태에서도 또 중성 그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편안한 만큼 얘를 이렇게 해서도 중성 그룹이 되기는 됐어요. 근데 내가 좀 불편해. 그러면 BCD 공이 조금만 넣어줘서 편안한 호흡을 맞춰줘서 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스킬 보고 할 거고 두 번째 다이빙 때는 중성부력을 잡기 위한 고급 중성부력을 할 거예요. 고급 중성부력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중성부력 수신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성부력 잡으세요. 라는 거죠. 일단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요거는 핀피벗 하는 거예요. 핀피벗. 기억나시죠? 물속에서 엎드려가지고 숨을 들어가시고 둥둥 떠야 되는데 안 떠. 우, 100% 미시에 공기 치우치. 넣고 다시 들어가서 태양식으로 그래도 안 떠. 우, 100% 미시. 자, 그러다 보면은 들어가시고 몸이 둥둥둥 뜨고 우, 배터리도 쭉쭉 가라앉고. 그래서 몸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이거를 핀피벗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건 중성부력. 중성부력이라고 하면은 발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핀을 차지 마세요. 몸이 이렇게 뒤틀려도 상관없어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몸이 뒤틀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아예 발을 이렇게 꼬우셔도 있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찰 수도 있으니까 발을 아예 꼬우셔도 그냥 호흡으로만 내가 컴퓨터 딱 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5m 5m에서 중성부력을 잡는다 그러면 5m 컴퓨터 딱 꼬우면서 호흡으로만 그러면은 오르락내리락 살짝살짝 할 거 아니겠죠. 5.234m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떨어져 4.987m 떨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5m를 기준으로 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물론 5m. 오케이. 잡고서 딱 브리핑 si Rio mga drivers. 본인이 잘 챙기시고 알리스 무나 kami ngayon. 출발하도록 할게요. 얀. 가자. 부담스럽게도 오늘 관전자가 두 명이나 있어요. 아, 그끼리 나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참가를 하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아.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남들 하면 돼요.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면 되고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하면 되고 아, 안녕하세요. 예, 알리스 나카미. 안녕. punta na kami sa bangka namin. Let's ready to bangka. Eh, chunchuni. Chunchuni pali-pali. Guide doon yun eh. Already. Ayan na po si Gaidunim. Gaidunim, Rio Imnida. Ayan po dalawa. Ito, mga veterano na po ito, mga drivers. Ayan. Akyat na kami. Okay, let's go. Oh, buri. Buri chushim. Let's get it on the Ramboni. 한 분은 그 고프로 들고 왔잖아요. 고프로로 영상 찍어주고 카메라 들 테니까 사진 찍어주고 그래서 서로 공유해가지고 영상 그 안에다 누워가 있죠. 사사카이 문화 kami ngayon sa ano sa Buti mga drivers. Patungo kami sa bangka namin. Batuteng. Sa Hangguk에서 오프로드 교육 받으신 분과 세부 저한테 교육 받으신 분인데 근데 문제는 나는 이미 알고 있고 그때 교육 받을 때 잘했어요. 근데 지금 그 이유를 알지는 않았어요. 딜벌 베이트 해라 눈. 어떻게 했다니까요? 담라는 게 있을뿐아. 얀. punta muna kami sa bangka namin. ayun pong bangka namin mga drivers. Oh. Bangka namin one fish. Yan pong bangka namin, One Piece Diving. Ayaw in town Ginoo. Akyat na kami, Brad. Good.
안녕하세요. 오케이. Aakyat na mong gis namin sa bangka namin mga drivers. Ayan. Chunchuni! Nakaakyat na sila. Mamaya, abangan nyo lang ang ibang content ko mga drivers kasi may gagawin pa kami. Goodbye! Thank you for watching!